크리에 TV. 넥스트 플로어의 모바일 RPG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가 정식 출시 이후 긍정적인 지표들을 잇따라 쏟아내며 성공적인 초기 한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는 넥스트 플로어의 첫 퍼블리싱 타이틀이자 스타트업 개발사 DMK 팩토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. 400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동 및 타겟 설정은 물론 최대 4종의 캐릭터로 구성된 파티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던전 모드를 비롯해 카라멜 시련탑, 아레나, 황금 고양이 던전 등 총 5가지 모드와 133개의 스테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며 끊임없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인 이제 캐릭터의 각성 시스템이 있는데요. 각성을 하면 외모 변화도 있고 그 능력도 훨씬 좋아지는 그 유저들이 좀 더 자기 캐릭터의 애착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특히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는 사전 예약 당시 87만 명에 달하는 사전 예약자를 모집하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. 정식 출시 후 구글 플레이 기준 인기 게임 1위, 최고 매출 6위 등을 잇따라 기록하며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. 아,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다양한 덱 조합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개성들이 그 유저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동화 같은 그래픽과 다양한 전략 전투 등 뛰어난 게임성을 인정받으며 청신호를 켠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.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들어보시죠. 저희가 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인간형 캐릭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몬스터들도 애정을 갖고 이제 성장을 시키시다 보면은 그 좀 더 다양한 재미를 갖다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편 크리스탈 아츠 포 카카오는 정식 출시일 기념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